자기가 문제를 선택해가지고 자신 있는 것부터 쓸 수도 있고 자신 없는 것부터 쓸 수도 있어요. 정말로. 다 대부분 자신 있는 것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죠? 자신 없는 것부터 쓰는 분도 있어요.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.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문제를 쓰는데 자기가 13문제 중에서 문제 10번을 먼저 선택해서 써야 되겠다. 그러면 문제 10이라고 써야 되잖아요. 그죠? 이 문제 10이라고 써야 돼요. 그리고 뭐 괄호차도 내고 상관없고 여기다가 문제를 다 쓸 필요는 없고 이런 복잡한 문제 있죠. 좀 길은 문제. 최대 한 줄에서 두 줄 요약해가지고 뭐 한 줄만 써도 돼. 쓰면 되지. 그 문제를 다 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. 그런데 이렇게 풀고 여기다가 이제 답이라고 쓰세요. 답이라고 쓰고 한 칸 띄워요. 그 다음에 1, 뭐, 개요라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쓰면 되는데 자기가 첫 번째 풀었다고 해서 문제 1이라고 쓰는 거예요. 두 번째 풀은 문제 2. 그러면은요, 물론 이제 이 뒤에 쓴 걸 보고서 채점하는 사람이 하긴 하죠. 내용 보고서.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. 왜 헷갈리기 시작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. 짜증납니다. 글씨가 아까 뭐 휘갈겼으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점수가 깎이죠. 글씨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 엉망진창인 사람과 똑같은 내용으로 썼을 때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. 사람인 이상.